지금 시간은 오전 9시 10분. 맞네. 저희는 여행 갑니다. 여행 다녀올게요. 네. 어디 갈까요? 도착하고. 가서, 우리 열차는 익산으로 갑시다. 서플라이즈 열차입니다. 형님은 피곤하신지 주무시고 계시네요. 자. 저희 군산 도착했습니다. 네, 이제 택시 타서 밥 먹으러 갑니다. 밥 먹으러 갑시다. 지금 12시 반. 오케이, 우리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가자. 안녕하세요. 한이로 가주세요. 생각보다 추워요. 바로 이제 점심 먹어야 돼가지고 여기 한이록이라고 소고기 묵국 유명한 곳이 있어가지고 여기 지금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밥 먹으려고 했는데 일단 저희 좀 기다려야 돼가지고. 그리고 반대편에 유명한 그 초원 사진가 여기 바로 있네요. 바로 반대편. 아, 나 아예 맞은편인지는 몰랐어. 신기하다. 기다리면서 얘기 두 개 하면 돼. 그래 그래. 안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아, 진짜 사진관이 아니면 이렇게. 아, 사진관 아니래. 저는 그 8월의 크리스마스를 보진 않았는데요. 이렇게 다 세트장 이렇게 돼 있네요. 신문아 모르지? 잘 나가는 여배우 있어. 한석규 형님. 그러니까 완전 옛날 느낌 맞지? 원래 들어가는 옛날인데. 좀 옛날일 거지. 90년대 영화일 걸? 느낌 봐봐. 요거는 한우 묵국입니다. 되게 맛있게 생각보다 맛있게 생겼는데. 근데 엄청 맑아. 어이구. 어떨 것 같아? 이거 같은 한우 육회 무침도 시켰거든요. 근데 딱 양이 딱 괜찮은 것 같아. 딱 먹을 만큼. 일단 먹읍시다. 아이고. 이거야? 맛있습니다. 맛있어? 이것도 맛있고, 우금도 맛있고, 맞아. 육회도 맛있어. 맞아, 칼칼하고 맛있더라고. 좀 독특해. 이건 완전 그냥 맑은 맛인데, 맛있고. 소주 먹고 싶은데, 제가 이따가 운전할 거라서 먹지는 못하고. 드세요. 먹자. 근데 이거 진짜 맛있다. 저 원래 육회를 그렇게 막 사랑하지 않는데 이런 양념된 육회가 되게 맛있는 것 같아. 이거 한우 육회여서 더 맛있나? 짜방. 이거 왜 이렇게 맛있어? 많이 드시고 포장도 하세요. 육회 이렇게 맛있는 건지 몰랐어. 맛있는 것 같아요. 진짜 맛있어. 근데 가격도 되게 여행지 치고는 가격이 되게 싸. 맞아. 이게 만 원이고 이것도 만 원이에요. 이거 양이 적어서 그런 것 같은데? 딱 좋아, 근데? 응. 다 먹었습니다. 그냥 큰이야. 다 먹었어. 맛있게 드셨나요? 그래요. 진짜 맛있었어. 저희 군산 와서 차를 또 빌려가지고 이제 송으로 이동합니다. 선유도였나? 선유도? 선유도. 선유도인데 서울 선유도 아니에요. 맞아. 그 헷갈릴 수도 있어. 맞아. 헷갈리실 수도 있어서 제가 지금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 군산 선유도입니다. 선유도 갑시다. 달려. 달려. 지금 달려. 날씨 너무 좋아. 달려. 달려. 날씨 진짜 왜 이렇게 안 좋아. 날짜 잘못 타고 있어요. 지금 조금씩 비도 오고 있어가지고. 오히려 좋아. 잠시 후 우회전 조심해요. 날씨는 저희가 정한 거 아니니. 날씨 이런데도 재밌게 잘 놀아야 돼. 왔어. 운전 잘하고 있어? 운전 계속 직진. 세이프 드라이브. 세이프 드라이브 해주세요. 얼마 안 남았어. 저희가 원래 선유도라는 섬에 가서 짚 라인 타려고 했는데 영업을 안 한대요 오늘. 아, 딱 다음 주까지. 네. 다음 주까지 그걸 안 해요. 저희가 사전 조사가 좀 미흡해가지고. 맞아. 슬프다. 가다가 차 돌려가지고 뭐 어디 섬인지 여기 알아? 뭐지? 야안안 믿었나? 어떤 섬에 모르겠어. 이름 모를 섬에 지금 미디어를 가고 있습니다.
여기 우연히 들어왔는데 되게 이쁜 것 같아요. 안에 들어가면 밖에 바다도 보이거든요. 이렇게 있습니다. 이디야가 커. 뭐야 저거는. 깜짝이야. 바다 앞 미디어입니다. 미디어. 미디어 어디야? 미디어 어디야? 미디어 어디야? 여기 어디야? 재미없어요. 모르겠어. 재미없어요. 오늘 머리가 아주 사자 같네. 아, 사자 머리 됐어. 아주 슬퍼. 나 지금 못타. 어떡해. 근데 이제 궁금하긴 했는데, 무서웠는데 궁금하긴 했어. 진짜 조금만도. 저 원래 J거든요 MBTI. 근데 너무 바빠가지고 잘 못 찾았는데 다음번엔 진짜 무조건 잡고 와야겠어. 원래 계획적이고 모든 걸 좀 계획해서 오는 편인데 요새 회사 때문에 완전 정신없고 너무 바빠서 여행 계획도 제대로 못 잡거든 이번에. 아, 또 이거대로 또 맛이 있는 거. 맞아, 이번에 좀 자연스럽게 합시다. 날씨가 좀 협조적으로 나오지가 않네. 맞아, 또 그것도 있고. 괜찮소? 괜찮아. 근데 여기 이디아는 좋잖아. 바다. 그러니까. 무슨 바다지 여기? 모르지. 서해 바다. 진짜? 응. 오션? 완전? 저 반대편에 중국이 있는 거지. 야, 보인, 중국 보인다. 대박. 진짜로? 아니. 아. 안 보이지. 중국이 어떻게 보여? 내가 너무 좋게 됐나? 오케이, 먹어보자. 이디아는 다 아는 맛이죠? 어차피? 맛있어. 저희 선유도 해수욕장 왔습니다. 갈매기인가 저는? 쟤는? 왜 이렇게 많아? 사람이 없고 갈매기밖에 없다. 야. 사실 우리의 오늘의 목표는 솔직히 이 집 라인이었거든요. 여기 줄이 보이죠? 여기 이렇게 막 올라가서 다서 쭉 내려가는 거 목표였는데 오고 나서 보니까 2월 말까지 다음 주까지는 영업을 안 하는 거였어요. 혹시 오실 계획 있으시면 참고하십시오. 갈매기 친구들 있습니다. 밥 좀 가져올게. 아, 괜찮아, 괜찮아. 와, 진짜 귀여워. 오, 너무 똑같다. 오, 귀여워. 왜 이렇게 하얘? 가까이 가봐. 무서워. 나 진짜 갈라했거든? 응. 못할 것 같아. 되게 크다, 얘. 이렇게 하면 못 나, 이제? 봐봐. 안 오네? 존재해도 안 와. 그래? 손으로. 똑똑하네? 응. 얘들아. 좀 속는데? 아, 애들이 밥을 먹고 싶은데 왜 거짓말 치세요? 내가 가진 게 없어가지고. 너무 요즘 오래 좋아. 응. 내 여기서 영화 한 편 찍어볼게. 그러니까. 와, 너한테. 와, 미쳤다. 아, 영화 배운 줄 알았어. 이렇게 바다에 사는 아이고. 아, 비 맞았으면 진짜 영화인데. 조심해. 물에 들어가겠다 그러다가. 아니 근데 진짜 여기 날씨 오늘 좋았으면 진짜 대박이었겠다. 그러니까. 아, 오늘 날씨 왜 이래요? 까비까비. 살기 운이 안 좋아서 그런 것 같아. 맞아 맞아. 제 잘못입니다. 아쉽게 근데 그거 같아. 도둑놈 같아. 내가 잘못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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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마. 뭐야, 나 이거 못 봤어. 나 여기 떨어졌어요. 내 일부러 말해. 나도 몰랐어. 진짜로. 죄송합니다. 너 날 칼로 지른 거야 아까? 안 다쳤어? 아니, 안 다쳤어. 괜찮아. 죄송합니다. 내 예쁜 신발이 조금만 안 좋았었을 뿐. 신발을 빨아. 아쉽게 영화 찍을래 했는데. 나 뭐 약간 공포 영화. 응, 그래? 날 찌르러 온 거였어 아까? 어, 어. 장난감이야? 어. 살이 장난감이요. 맞아, 날씨 안 좋을 때 우리만 왔네. 맞아, 하필 비가 와가지고. 하필. 그래도 예뻐요 여기. 아, 직장이 아쉽다. 다음에 어떡하나? 전 슬프다. 다음에 또 올 것 같나? 우리 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우리 춘천 갔을 때도 좀 이랬잖아. 진짜 우리 왜 이래? 지금도 어디 공원? 은파공원? 은파호수공원 가는데 모르겠네. 가서 잘 구경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못하지. 아, 나 슬퍼. 나 여행이 이렇게 계속. 진짜 시간을 힘들게 이게 막
해서 오는 여행인데. 오늘은 과감히 버려. 그래, 어쩔 수 없지 뭐. 아, 지금 여기 허수 공원이야. 너무 좋다. 와, 미쳤다. 미쳤다, 미쳤어. 진짜 왜 이렇게 예뻐? 그러니까. 오, 비와 또 눈 잘 어울리네? 그러니까, 비 오니까 너무 분위기가 좋다. 맞아, 맞아. 어. 수영점에 들어가서. 맞아. 호수? 한 바퀴 돌아야 되나? 호수에서 수영할 수 있나? 한번 여기 보여줄게요. 음파 호수 공원. 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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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죽겠어? 응. 비 오니까 더 좋지. 솔직히. 너무 맞아. 행복해. 나도. 솔직히 내가 더 행복해. 아, 오늘 진짜 그냥 호수구나. 어차피 내일 본격적으로 다닐 거니까 오늘은 맛보기만 이렇게 하자고. 내일만 날씨 좋으면 돼. 그래도 기왕 온 김에 좀 돌아보려고 했는데 공사 중이네 또 여기. 아쉽습니다. 아쉽네요. 괜찮아. 응. 어이구. 우리 여행 잘 하고. 아, 너 여기 어 갈라고 여기 군사 온 건데. 아, 아, 아깝다 야. 반찬님이 나왔어요. 짱 맛있겠다. 너무 오늘 고생해가지고. 맞아. 배가 금방 꺼진다. 비가 아직도 옵니다, 여러분. 나 이런 집 좋아. 너무 맛있겠다. 우리는 오늘 그냥 고등어구이랑 양념 고등어구이 시켰습니다. 맛있겠죠? 맛있겠죠? 한번 잡숴봐. 잡숴봐. 나도 양념 고등어 처음 먹어봐. 이거 어떻게 될까 싶어. 궁금하다. 맛있을까? 과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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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어때요? 맛있네. 맛있어? 먹어봐. 진짜? 맛있어. 맛있을 것 같아 근데 사실. 네, 용화 찍어줄게. 아, 먹다 보니까 애가 뼈밖에 안 남았네. 그렇지. 먹을 줄 아네. 전라도 사람이야? 미쳤다.